네, 저 반려곤지는 장수풍뎅이 애벌레예요. 아주 작은 알에서 깨어나서 꼬물꼬물 애벌레가 되었지요. 장수풍뎅이는 알부터 아주 작은 1형 애벌레, 2형 애벌레 시절을 거쳐 3형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 후 장수풍뎅이 성충으로 모아해요. 약 1년 정도의 세월을 흙속에서 생활하며 톱밥을 먹고 자라서 장수풍뎅이 성충이 되는 거죠. 3형 애벌레의 몸 길이는 약 8에서 10cm 정도가 되고요. 다른 곤충 애벌레보다 크기가 엄청 크지 않아요? 네, 선생님! 좀 더 크게 볼 수는 없을까요? 그럼 한생형 과학실험 키트를 이용해서 돋보기를 만들어 볼까요? 네! 선생님, 어떤 준비물이 필요해요? 그럼 선생님과 같이 과학 실험 상자를 열어서 하나씩 꺼내볼까요? 우선은 호기심 실습서 19, 곤충경을 이용한 현미경 만들기를 참고해주세요. 첫 번째로 돋보기를 꺼내주시고요. 그리고 곤충경. 세 번째로는 멀티 실험 도구 지지대. 받침대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대 이렇게 꺼내면 준비가 다 되었어요. 자,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지지대에 있는 작은 고무링을 떼어주세요. 그리고 돋보기를 끼고 다시 고정을 시키면 돼요. 그리고 여기 받침대에 있는 부분에 딱 꽂아서 놓으면 어때요? 현미경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죠? 그러면 장수풍뎅이를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. 선생님, 이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건강한가요? 네, 건강한 장수풍뎅이에요. 건강한 장수풍뎅이의 유충을 만져봤을 때 단단함이 있고 탱탱함이 느껴져야 해요. 만졌을 때 물컹거리거나 색깔이 검은색 혹은 검정색일 경우 건강하지 않은 유충이에요. 어? 선생님! 애벌레 옆에 갈색 점이 있는데 이건 상처인가요? 네, 상처는 아니에요. 그럼 우리 돋보기 길이를 조정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해봐요. 자, 지금 우리의 친구가 얘기한 작은 점이 보이나요? 그 작은 점은 애벌레가 숨을 쉬고 있는 구멍인 기분이라는 곳이에요. 양 옆에 총 18개, 9쌍이 있죠. 오늘 선생님과 곤충경을 이용한 현미경 만들기로 장수풍뎅이를 관찰했는데 실험이 재밌었나요? 네!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다른 재미있는 실험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죠?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이건 알아야 지!